us. Bye. 아. 다이어트 이제 거의 한 달 차가 다 돼가는데 체중을 87kg까지 뺐습니다. 치팅을 했을 때 과연 에비랜드가 몇 킬로를 먹을 수 있을지. 87.8. 오케이. 우와. 87kg 현재 몸 상태입니다. 제 키는 170이 조금 안 되고 너무 좀 왜소해 보여서 펌핑을 좀 한 거 양해 부탁드리고 하체는 뭐 원래 뭐 좋지가 않아요. 돼지고기 라면도 사왔지요. 자, 87kg까지 다이어트를 하고 과연 치팅 식사를 신나게 했었을 때 몇 킬로까지 될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우리 라면도 먹을 거죠? 한달 같지 않을까요? 아, 농담이고 오늘은 치팅 라면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 신나게 한번 먹어봅시다. 얼마만에 먹는 라면이야 이게? 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 진짜 얼마만에 먹는 라면이야? 네. 뜨거. 고기 망쳤다. 아빠 이걸 아빠 그렇게 먹으면 안 돼. 아빠 아빠 원래 아빠 면은 고기 먹어야 돼. 아빠는 아빠 이거 먹는 거 내장 먹을 때 한 거 아니야? 아직 그런 거 찍고 9월달쯤에 내셔널 보디빌딩 나갑니다. 내일 운동 진짜 잘 되겠다. 진짜 태권도 선수랑 킥복 선수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? 싸움 잘하는 사람이. 먹으냐 아빠? 아빠! 아빠! 아, 김정남님께서 2만원을, 아우,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천천히 먹으라고. 땀나는 거 보여? 봐봐. 땀나는 거? 천천히 먹겠습니다. 와, 그런 게 아니야. 간식 많아 먹어. 너무 많잖아.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? 양박은 배고플 때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죠. 자, 이게 맛있는 거 먹고 아프지 아프지. 아, 다행이다. 이게 마지막 부분이 될 수 있어, 아빠. 마지막 부분이 될 수 있어. 알았어. 아빠 먹다가 죽을까봐 천천히 먹으랍니다. 네. 그래, 먹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천천히 먹고. 자, 한 잔 주시죠. 네. 라면은 먹고 있지만 사이다는 제로. 아이스크림 먹어도 음료수는 제로. 냉동밥 하나 있어. 냉동밥 괜찮아? 남자 냉동밥만 해도 8분이로 먹었는데. 야, 무슨 미친 냄새 먹었나 봐. 땀 봐. 우리 돈 많이 먹었다. 내일 운동 진짜 잘 되겠다. 자, 예, 이제 고기랑 밥, 라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아이스크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스크림 준비를 해볼게요. 뿅. 아, 오늘 치팅 식단 마지막은 아이스크림 청포도 맛. 아빠, 아이스크림 두 개째. 살 거죠 아이스크림. 매일 사준대. 저거 다 먹으면 저 냉장고에 다 먹으면. 87.7kg에서 이러면 쭉 나와? 싫으면? 어. 우와, 아빠, 엄마, 아빠 30억 사이 먹었어. 많이 먹어, 좋은. 아빠 일주일 만에 왕을 딱 봐줘. 응? 아빠 일주일 만에 왕을. 야, 무슨? 야, 치팅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
야, 너무 배가 또 고파서 조청육아를 또 먹고 있습니다. 한 봉지만 더 먹을게요. 조청육아 한 봉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.